본격적인 시장 구경에 나서보는데요. 그때 찬픽의 시선을 사로잡은 잘 익은 과일들. 보기만 해도 달콤한 제철 과일로 가득한데요. 특히 가을에 유독 인기 만점인 과일이 있답니다. 복숭아 하나만 주세요. 사장님 복숭아 주세요. 복숭아요? 그 정체는 바로 복숭아. 근데 제철 아닌가? 복숭아는 여름이 제철 아니에요? 복숭아를 찾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네. 철이 조금 지난 거 아니에요? 철이 지나서도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늦복숭아가 제일 당도가 높고 맛있을 때예요. 치악산에서 재배한 복숭아는 그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는데요. 아니 근데 복숭아가 맛있다고 말만 하면 뭐 하겠어. 당연히 먹어보면 되잖아. 먹어 먹어 가. 단골이니까. 봐봐. 먹어봐. 그냥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맛보면 그 맛에 반해 지갑을 열 수밖에 없답니다. 달콤해 보이네요. 맛이 궁금했던 찬 PD. 한 입 가득 베어물어 봅니다. 그지? 과즙이 줄줄 흐르잖아. 아, 여름에 먹었던 것보다 더 달지. 손이 끈적끈적할 정도 달지. 맞아요, 맞아요. 당도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항상 서비스 주잖아. 넉넉한 인심으로 손님들에게 정을 나누는 주인장. 고기는 한 개씩 더 주고 그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게 정이지. 그렇죠. 서비스가 너무 좋아. 서비스 사장님이 뭐 사면 꼭 하나씩 더 준다고. 아낌없이 다 퍼주기 때문에 단골 손님이 유독 많다는데요. 입소문이 났네요. 얼마나 오셨어요 여기? 시어머니 짝꽃을 단골에. 10년 됐나? 아 진짜? 20년이고요. 20년도 넘었어요. 시장에서 오래 일하셨나봐요. 엄청 오래 했죠. 시어머니가 장사하게 되면서 저희가 자리를 잡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힘들어지셔서 일대 네. 사장인 시어머니에 이어 가게를 물려받은 주인장 부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장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 여기에다가 네. 담아주시면 되거든요? 아, 여기다 뭐를? 과일을? 아이고, 덩치는 산만한데 여기다가?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사장님! 통이 커도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와. 역대 가장 푸짐한 인심을 아낌없이 담아주시네요. 아, 이거 많이 먹고 그냥 자 건강해지라고 이 정도는 줘야지 시큼 먹지. 감사합니다. 명절인데요, 저 정도는.